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만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삶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수요 성경 공부 신명기 강해 36번째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 복이 현실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보다 사실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것은 경고를 해서라도 우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아마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약속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실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현실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순종하면 그 복은 현실이 되고 불순종하면
그 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시킨 이유도, 광야에서 훈련시킨 이유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사람은 복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복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에 대한 말씀. 그런데 진정한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삶의 현실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의 주체가 나오는데 복은 어쩌다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신명 28장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좋은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번영과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그것은 다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하고 사랑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 복으로부터 쫓겨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난과 질병과 싸움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죄로부터 멸망당하게 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하시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우리에게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구약의 복의 특징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재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내적이고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복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에게는 천국을 주셨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쁨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경을 다스리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면 땅의 기름진 복, 현재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면 복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저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불순종하고 살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복과 저주는 언제 완전하게 실현되느냐? 바로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 실현돼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순종했다면 심판대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떠나 있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받는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세요.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보다, 현세 복보다 내세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봐요. 근데 그 악인들이 아무리 잘 돼도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진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신명기 보면 15절 이후에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을 삶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볏단이 자신의 볏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랑했어요. 그걸 듣고 부모가 요셉을 야단쳤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난 이후에 시기 질투해요. 그리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도 억울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켰는데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은 노예였어요, 신분이. 그리고 이방인,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류사회에서 신분이 상승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요셉은 17살 때 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요셉은 알지 못해서 사실. 그냥 자기가 꾼 꿈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요셉 자신이 꾼 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요셉은 정작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다.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어요. 형제들 나를 팔아버렸는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출세하고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요셉은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의 꿈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한 거죠. 사실 요셉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복이라고 안 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과정 속에 노예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내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동행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순종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갈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걸 말씀을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참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요셉에게는 내가 처한 환경은 그리고 내 인생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환경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지만 너무나 억울한 삶이었지만 한 번도 남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노예의 살이라 할 때도 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도 한 번도 남 탓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간수들이 하는 일을 다 요셉이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서 요셉을 칭찬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견뎌냈어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현실이 되느냐? 요셉은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그 환경을 견뎌낼 때 내게 주어진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은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저는 이것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셔요. 첫 번째 복은 모든 환경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말씀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들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적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도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하면 내 소생, 내 몸에서 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짐승을 키우면 그 짐승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자손이 잘 되고 그리고 손으로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업의 축복입니다. 산업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5절 말씀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땅에서 거둔 모든 곡식과 과실, 그 밖에 모든 토지 소산을 담아두는, 저장하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죠.
순종하는 자에게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적을 이기는 축복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대요. 근데 일곱 길로 도망한대요. 이스라엘에서 치른 완전수예요. 대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어떤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 없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물질 때문에 꾸러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물질 때문에 가난해서 궁핍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지금 순종하면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축복은 명예와 권세의 축복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예롭게 높임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를 안 쓰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명 28장 말씀 보면 약속하신 복이 막 우리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해요. 아, 내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약속한 말씀이 그 복이 가득한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복 받고 싶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복이 현실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이 복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철저히 듣고 지켜 행하심으로 약속한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해 주신 복이 현실이 되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대적을 이기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나도 약속하신 복이 현실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사모하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너무 기쁜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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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복주시고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복받을 수 있음에도 그 복을 삶의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따라다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게 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한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현재적인 복, 물질적인 복, 환경의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령한 복, 아버지 영적인 복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때마다 환경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받게 해주시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소생이 복을 받으며 아버지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떡반죽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광주리에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도 이긴다고 했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가는 삶의 문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내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는 것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함으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권세도 누린다고 했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순종한 자를 쓰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복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현장 속에서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붙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저주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들었다면 두려워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광고합니다.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이제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희생자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구받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건강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는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사모하는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사랑의 유대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기간이 우리가 성숙된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사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건강을 모두 다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에 있는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염증들이 다 제지게 해주시옵소서. 암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남탓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는 아버지 진정한 제사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복주고 복주시되 오늘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이 삶의 현실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드리스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과 기름병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소생과 육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산업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게 해주시되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 역사가 환경마다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전도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해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어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이로 충만케 하신 축복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